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미국발 매파 영향으로 오늘도 우리 시장 힘없이 출발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만큼 네. 종목별로 잘 공략을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최고가를 경신한 수젠텍,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고요. 네. 현재까지 2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걸 좀 완화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제가 12월 8일 날 제일 먼저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자세히 보자라고 소개해드렸고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중국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진단시약과 키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통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수젠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진단키트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의약품 사재기 대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진단키트 부족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덤핑도 한 3배에서 5배 이상 진단키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진단키트가 수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수젠텍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3단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23%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겠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 익절가는 이제 현재 12,0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11,0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11,000원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로 13,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은 네. 3차 목표가 13,000원, 익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올라온 네. 종목이 있는데요. 콜마 B&H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7,700원을 말씀드렸는데 딱 한옥가 27,600원까지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건기식 관련해서 중국의 레모나를 공급했던 경남제약이 최근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후속주로 중국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두 곳이나 좀 운영하고 있는 콜마 B&H가 이제 오늘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국내 건기식 ODM 부분 또 1등 기업인 콜마 B&H가 중국 내에서도 꾸준하게 건기식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건기식 매출 성장이 매년 10에서 15%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콜마 B&H의 실적 성장 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 때만 25,600원으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7,700원 돌파 시에 3만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콜마 B&H는 익절가 25,600원 제시해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일단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메타버스 K-컨텐츠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은 콘텐츠주의 대장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콘텐츠주들 오늘도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2,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바타2가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네. 하죠. 그렇다면 콘텐트리 중앙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콘텐츠리 중앙은 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타2의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 뭘까요? 네, 일단 지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영화관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중앙일보 그룹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K-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콘텐츠리 중앙도 안정적 일단 한 10%대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안정적인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콘텐츠 주들이 연말과 연초가 더욱더 좋다고 네. 하는데 이렇게 계절성을 띠는 이유도 콘텐츠리 중앙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요, 뭐 드라마 제작과 또 콘텐츠 유통 뿐만 아니라 영화관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그룹 계열사고요. JTBC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박스 관련된 지분도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바타도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관객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지금 영화관 산업이 지금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국내 영화에서는 올빼미도 이제 2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빼미와 또 그리고 아바타2의 흥행 열풍이 이어지면서 영화관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고, 드라마를 또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작해서 또 부부의 세계, 또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DP부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흥행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가 또 수리남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 또 그 자회사들이 꾸준하게 지금 흥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뭐 JTBC뿐만 아니라 또 티빙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JTBC 뿐만 아니라 콘텐츠리 중앙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영화 산업이 계속해서 부흥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더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21일 날 이제 방영을 앞두고 있는 또 이제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다음 그림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는 21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이제 2부작으로 이제 방영을 하는데, 8부작으로 방영을 하고 시즌2까지 이제 방영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배우진들이 굉장히 흥행 보증 수표를 갖고 있는 드린 게 25년 만에 최문식 배우가 드라마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또 손석구 배우뿐만 아니라 허성태 배우, 또 그리고 이동희 배우가 지금 카지노에 지금 대표 출연진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감독도 이제 범죄의 도시를 감독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지노가 조금만 재밌어도 충분히 흥행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상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최문식 배우와 손석구 배우의 어떤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 주 21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카지노가 다시 한번 흥행한다고 했을 때 콘텐츠리 중앙이 또 자회사 BA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7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지금 카지노를 제작을 했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일단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제작사가 지금 이제 합작해서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BA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77.46%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분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버킷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BA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가 콘텐츠리 중앙이기 때문에 핵심 수혜주로 콘텐츠리 중앙과 버킷 스튜디오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시청률이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특히 이번 달 안에 또 왕의 외교 부작이 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방한을 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또한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또 최근에 굉장히 추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1도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한파가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직폭죽들 또 그리고 언택트 수혜주까지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도 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에 8만 명까지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도 OTT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또 사우디에서도 K-컨텐츠의 이제 매료가 되어서 K-컨텐츠와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과 사우디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뿐만 아니라 신작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언택트까지도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돼서요. 네, 콘텐츠리 중앙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글로벌 OTT와 국내 제작사들도 네. 기대작들을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파와 코로나 확진까지 좀 폭증하고 있는 네. 만큼 지금 콘텐츠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체크포인트들 짚어봐 주셨는데요. 콘텐츠리 중앙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대부분 K 콘텐츠 종목들이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70%, 80% 이상 낙폭 과대가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뭐 현재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8,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35,500원 부근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8,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콘텐츠주, 콘텐트리 중앙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다음 달 1월 9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또 알츠하이머 관련주로도 네. 꼽히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현재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플바이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피플바이오는 조금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주들 계속해서 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2단으로 가는 이유 뭘까요? 네,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해열제, 감기약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졌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또 1월 9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참가하는 기업과 또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또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피플바이오가 가장 탄력적으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는 혈액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네.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플바이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소개하자마자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치매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혁 단백질 질환의 진단과 또 치료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바이오젠에서 레케네밥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 상승을 주도했던 기업이 바로 이제 피플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내년 초에도 이제 바이오젠이 레케네밥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국내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알츠하이머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치매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 안에서 피플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수급적인 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 한 17개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또 전국에 80개 채널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 싱가포르에도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피플바이오가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현금성 자산 3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담도 굉장히 적은 기업이고요. 또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또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또 상반기 매출액만 11억 정도를 기록할 만큼 탄탄한 매출 성장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2023년도에 파킨슨병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목표로 두고 좀 계속해서 좀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대한 가장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플바이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초에는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플바이오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기약, 해열제 관련 종목들만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은 확실하게 좀 다진 모습이다 보니까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1,700원을 가져왔고요. 12,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3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고 돌파 시에 15,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알츠하이머 관련주인 피플바이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녹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mRNA 관련해서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저 또한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오늘 파미세이라는 종목으로도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서 또 이제 K컨텍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밤 9시 30분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K컨텐츠 관련 섹터에 대해서 내일 관심 있는 분들은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